내 비싼 새 옷 어때? 이거 정말 특별해 보인다. 여기 네 음료수 고마워. 저기 미키야? 뭘 입고 있는 거야? 꼭 우리 할머니 옷 같아. 자, 여러분,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이 풍선 정말 예쁘다. 좋은 생각이 있어. 약간의 반짝임을 더하고 싶다고요? 됐어요.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하세요. 효과가 정말 좋을 거예요. 예쁘죠? 그건 그렇고, 저거 미키야? 진짜 멋지게 광이 나네. 어? 정말 멋진 옷이야. 이 옷 어디서 산 거야? 내 반짝이는! 케빈이다, 케빈! 아, 정말 꿈에나 나올 법한 남자라니까. 바로 지금이야. 어, 케빈, 안녕. 뭐 읽고 있어? 케빈! 잠깐만! 책이 엄청 재밌나 봐. 궁금하네. 같이 읽자. 아, 그래. 난 옆자리로 갈게. 케빈이 날 싫어하나? 머리가 아직 괜찮으려나? 아무래도 공통점이 필요하겠어. 대변신에 들어가 보자. 이 마커에 심을 빼고 잉크를 헤어팩에 떨어뜨려야지. 아주 잘 섞어줘야 해. 다 됐군. 여러 색으로 할 수 있어. 장갑을 끼고 여러 가닥에 발라주고. 호일로 잘 감싸면 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이제 기다리자. 한번 확인해볼까? 우와,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네. 정말 근사하다. 응? 우와, 너 머리색 예쁘다. 생각보다 우리 공통점이 많나 봐. 이런, 뭔가 잘 안 되어가고 있나 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너무해요. 잘 가. 어디 보자. 엠마? 나 토할 것 같아. 네, 가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 경쟁 상대는 적을수록 좋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척하다가. 아이쿠, 내가 이렇다니까.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들어갈 순 없어. 이건 이제 입을 수 없어. 어휴, 이제 코디를 다 망쳤어. 아니야, 살짝 변화를 주면 괜찮을지도. 머리를 쓰자. 이 끈으로 셔츠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다른 옷이 됐지?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돼. 우와, 저 상의는 어디서 난 거야? 제 옷이 내 옷보다 더 귀엽잖아? 안 되는데. 아, 난 이제 다신 모델 꿈도 안 꿀 거야. 심호흡하고 행운을 빌어. 상관없어. 어? 저 안에서 무슨 일이지?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쟤를 뽑은 거야? 아! 캐스팅은 이제 끝났어요. 뭐 볼 일 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굴에서 광이 나게 해야 해. 안녕, 베티.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네 새 차 타고 가도 돼? 안녕 미키. 네 정자켓 마음에 들어. 고마워. 화학 수업에 가야 해. 날 투명인간 취급하네? 내 물감, 빈 캔버스. 이거 좋은 생각이야. 이래도 토마스가 그 재킷을 좋아하는지 보자고. 얼른 해치워야지. 얼룩진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마치 겨자가 묻은 것 같아. 왜? 너 옷에 뭐 묻었어. 어, 이런. 정말 조심했는데.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어쩌지? 아하, 고칠 수 있어. 옷에 얼룩이 묻었나요? 그렇다면 독특한 걸 창조하는 영감으로 활용하세요. 장갑을 끼고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옷감에 찍어주세요. 이 재미있는 색깔 좀 보세요. 물감을 흩뿌리면 더 재미있어요. 완성! 그래, 내가 나쁜 상황을 제대로 활용했어. 와, 이 사진은 올려야 해. 네 디자인이 바이럴이 될 거야. 거기 무슨 일이야? 재킷이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이 파티 정말 신난다. 어, 안녕 얘들아.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야, 미안. 이걸 어쩌면 좋아. 칠칠 맞기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마실 것도 하나도 없네. 어쩌면 얼음만 있으면 될 거야. 알았다. 세상에, 이 얼룩을 없애보자. 얼음으로 말이지. 우선 얼음을 이렇게 펼쳐줘. 아주 좋아. 이제 좋아하는 색깔의 염료를 준비해. 그리고 얼음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야. 파스타에 소금을 뿌리듯이. 다음 색을 뿌려주세요. 이제 모든 얼음에 색을 뿌렸으니까 얼음이 녹도록 기다리면 돼. 그래, 완전히 다 녹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완성품을 보면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싶을걸? 조심해 너희들. 내가 나간다. 안녕. 허, 셔츠 멋지다. 그런 셔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맞아. 우리랑 함께 춤추자. 진짜 그렇게 말할 것이지. 쓰레기야, 안녕. 어? 잠깐만. 이럴 수가? 세상에, 웬 구두지? 너무 예쁘다. 에이, 갖고 싶으면 돈을 내야지. 알았어요. 이거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우와! 어? 신발 끝에 이게 뭐지? 내가 고쳐야겠네. 아, 내 마커가 어딨지? 아, 찾았다. 긁힌 자국을 한번 지워볼까? 괜찮아 보이는데? 우와, 새 것 같잖아. 오늘 운 한번 끝내주네. 그리고 시험을 완전 망친 거야. 우와, 이 신발 어디서 났어? 너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잠깐 내 발 좀 쉬게 해야겠다. 스트레칭도 좀 해볼까? 어? 쟨 뭐라는 거지? 그러게, 이상한 애네. 빨리 가자.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아, 또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어. 어머, 저기 새로운 애야?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겼어. 한번 해보는 거야. 안녕, 나 소피아야. 여기 새로 왔나 보구나. 어,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은 최악의 날이야.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남자 문제? 어떻게 알았어? 바로 얘야. 나한테 맡겨. 마법이 모두 이 박스 안에 있지. 하지만 우선 이것부터 벗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날 봐. 이 정도라면 해볼만해. 립스틱 약간. 바로 이거야. 내일은 다 끝났어. 어디 한번 보자. 예뻐진 느낌이야. 너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타이즈? 짝뚝짝뚝. 조심해서 자르면 돼. 이제 새 소매가 생겼어. 완벽해. 진짜 고마워. 나중에 봐. 이번에도 날 무시하는지 보자. 저건 누구지? 소매 멋진데? 태워줄까? 좋아. 효과 만점이야. 안전 제일. 가자.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